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아, 이 시원하게 들리는 큰 파도 속에 숨어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지금 근무하시는 태양계 지구별의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쏴악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경상북도, 예, 울진군의, 예, 금남면 수산이라는 곳입니다. 금남면 수산이라는 곳인데, 이 망망 해변일 거예요, 아마 여기가 망망 해변이요. 망망인지 아무튼 헷갈리는데, 망씨가 들어간 아무튼 해수욕장 해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내륙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개천이 아마 왕피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왕피천. 왕피천에 거기 보면 은어가 이제 많이 오고 한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저쪽 다리를 지나가면서 밑에 보니까 물고기 은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팔뚝보다 좀 작은 것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막 헤엄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걔네들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다리가 이제 뭔가 봤더니 이제 은어처럼 이렇게 물고기 조형물로 해서 수대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예, 울진군 은어다리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예, 민물하고 같이 합쳐지는 거죠. 민물이 되느냐 바닷물이냐 돼야 되는 기수면, 가수면인가? 기수면, 기수역 지역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운영자가 한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바닷물이 진짜 많이 밀려올 때는 여기 차가서 이렇게 쭉 계속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지금 물이 뭐 고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밤 되면 저기 조형물에 이제 LED 조명, 야간 조명도 들어온다는데,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잠가져 있어요. 이제 캠핑이나 차 박 오신 분들이 있고, 저쪽으로 이제 왕피천 이제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왕피천 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줌으로 한번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 은어다리인데 은색, 스데네스, 예, 제도 은색 두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한 군데, 이쪽에 한 군데. 아, 기럭지는 한, 글쎄요, 한 300m 될라나 잘 모르겠지만, 어, 사양은 잘 모르겠어요. 네,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7일 네, 오후 5시에서 6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날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름이 좀 껴 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네, 그렇게 날씨는 무덥지는 않습니다. 약간 후덥지근한 날씨지만은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있어요. 아, 저기 맨발로 산책 오시는 주민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지역에, 예, 개천이 있다. 왕피천. 예, 왕피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다리를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보고, 그 다리의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 왕피천 은어다리 있는 데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는데 지금 사용 중지가 돼 있고, 곳곳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가로등 조명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를 해서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경상북도 울진군의, 예, 왕피천의 은어다리를, 예, 보고 계시고, 예, 그 은어다리 안쪽을 지금 걸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리에 대한 예, 사양은 뭐 나오지 않고 예, 여기 있네요. 왼쪽에 보면 예, 총 연장은 243m고 그다음에 폭은 3m 돼 갖고 교량 등급은 보도 6교 내진 등급 1등급이고요. 공사 기간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약 2015년 3월 예, 23일까지 예. 한 약 3년 정도 2년에서 3 2년 6개월에 3년 정도 걸린가 봐요. 자, 울진 예, 관동 팔경을 따라가는 녹색 경관길 현재 위치 예. 예. 이쪽에서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예. 여기는 이제 꼬리 저기가 입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여기는 지금 예, 울진의 은어다리에 꼬랑지 부분을 향해서 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난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그 사랑의 약속, 그 은어 목재 얘를 이렇게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소원을 이렇게 많이 걸어놨어요. 이 은어에다가 소원을 이렇게 많이 걸어놨습니다. 예, 사랑의 열쇠처럼 사랑의 은어 증표가 있습니다. 예. 그 중간에 이렇게 또 왕피천을 관람을 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예, 조망대도 있네요. 여기가 이제 울진의 거의 이제 윗부분까지 하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죽변항이 있는데 죽변항까지 간 다음에 이제 동해 삼척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주 물이 상당히 맑더라고요. 철새들도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갈매기인가? 예. 괭이 갈매기 같은데요. 여기 안에 보면 물이 상당히 맑아요. 예, 물이 맑아가지고 아까 보니까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 있네. 물고기들 저기 있네. 예, 여기 물고기 떼들이 있죠. 여기 물고기 떼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 예, 이거 다 물고기들이에요. 예. 예, 물고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울진의 은어다리에서 예,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